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게 될 충북대 주거환경학과 교수 박경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섯 번째 내용으로 국외 공공주거 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국외 공공주거 서비스에 대한 내용의 전체적인 그 순서는 공공주거 서비스의 범위와 그다음에 국가로는 영국, 미국, 독일, 일본의 주거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먼저 공공주거 서비스의 범위, 두 번째 영국의 주거 서비스, 세 번째 미국의 주거 서비스, 네 번째 독일의 주거 서비스, 다섯 번째 일본의 주거 서비스, 그리고 이런 나라들을 살펴본 후에 이런 국외 공공주거 서비스가 어떤 것을 시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주거 서비스의 범위입니다. 공공주거 서비스의 범위는 어제 3강에서 김혜승 선임연구위원께서 자세히 우리나라의 공공주거 서비스를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좀 앞부분은 복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그런 그틀 속에서 다른 나라들은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주거 서비스를 하고 있나 하는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의 그 국외 주거 서비스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국가의 주택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회 경제적인 배경도 다르고 또 주택 정책도 다르고 주택 시장의 규모 주택 시장의 움직이는 방향들 이런 것도 다르고 또 주택 수요자의 주거 의식 등도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깊게 그런 배경들을 알고 역사적 흐름 속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일찍 이 국외의 공공주거 서비스를 연구하신 분들의 문헌과 또 현재의 홈페이지 등을 참고로 하면서 제가 작성해 보았습니다. 우선 외국의 그 국외 주거 서비스는 물리적 서비스인 주택 공급이 역시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는 공공주택 공급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2015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공공임대주택이 총 주택 비율이 8.2%, 약 125만 7천 호이고 2022년에는 200만 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공급이 증가하면서 수요자의 거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연성적인 주거 서비스인 경제적 서비스나 생활 서비스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거 서비스는 앞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다른 분들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물리적 서비스, 경제적 서비스, 생활 서비스의 총칭입니다. 국내 공공주거 서비스는 주거 취약계층 또는 주거 취약계층과 주거 문제가 있는 가구에게 주택의 공급, 임대, 소유, 개량을 위한 자금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물리적 서비스와 경제적 서비스에 치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국토교통부가 2014년 10월에 시행하게 된 주거급여법을 기점으로 해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관점에 변화가 있게 돼서 수요자 보조 방식으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이런 정책 대상 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성적 주거 서비스는 아직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공주거 서비스의 협의의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로는 주거 지원 서비스, 주거복지 서비스, 주거생활 서비스가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경성적 주거 서비스가 주택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그러니까 관리에서는 이제 일상적 유지 관리하고 계속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연성적 서비스에 중점을 둔 것이고, 연성적 서비스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주거의 탐색, 정착, 유지를 지원하는 서비스. 두 번째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일상적인 생활 기술을 제공하는 서비스. 세 번째가 지역사회에서 자립 활동을 할수 있도록
고용복지, 보건서비스 등과 연계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그 핵심 서비스에 나왔던 그 주거의 탐색, 정착, 유지, 지역사회 거주 지원 서비스는 하나하나 또 단계적으로 구분을 해보면 주거 탐색에 대한 부분은 이제 노숙인의 상담 및 임시 거처를 지원을 하는 것부터 해서 저렴한 민간 임대주택을 탐색 지원하는 것, 또 주거 정착은 임대료 지원, 정보 제공, 또 임차 관계 설정 및 유지와 관련된 지원. 그다음에 주거 유지는 이제 물리적 유지뿐만 아니라 주택에 살기 위한 필수적 가구나 비품 등의 구매나 확보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거 이동은 공공 임대주택 간의 주거 이동 지원과 또좀더어그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또 자가주택 지원을 받는 경우에 그 자가주택 탐색 지원 또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거주에 있어서는 이웃과의 갈등 등으로 인한 거주 고충 상담, 지역사회 참여 지원 등이 요 핵심 서비스의 범주에 해당됩니다. 보조 서비스로는 이제 독립생활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을 그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용품들의 구입뿐만이 아니라 날씨에 적합한 의복 착용 지원이라든가 식료품 구입, 또 대중교통 이용이라든가 교통신호 준수 지원 이런 내용들도 포함되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금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 또 자산 형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중요한 정서 건강 면에서 정서적 지지와 상담, 건강관리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이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생활이 향상되기 위해서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의료, 고용, 공공부조 등의 각종 지원을 연계하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시설들 또 행정적인 의미에서의 그 복지수당 신청에 대한 부분과 연결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의료 지원 연계, 구직 알선에 대한 고용 지원 연계, 또 보육 및 교육 지원 연계,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연계, 지역정신보고서비스 연계, 그다음에 신용회복 지원 연계 이런 것들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포함한 이런 연속적 서비스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국가들은 35시 클럽에 속한 국가들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이고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국가들이고 G7에 속해 있는 국가들이죠. 이 중에서 자유시장주의 체제의 미국, 영국, 일본하고 보수주의 체제의 독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공의 대표적인 연속적 주거 서비스의 제도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또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주거 취약계층이 아니라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 복지까지 확대되기 위해서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주거 정보 제공 기관의 활동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실질적으로 외국에 가서 직접 연구를 한 것은 아니고요. 기존의 여러 문헌들을 참고로 했음을 밝혀드립니다. 그다음에 영국의 주거 서비스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영국의 우선 이런 주거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배경을 살펴보면 1980년대 이전까지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8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공공임대주택이 민영화가 됐고 그래서 2003년에는 자가 점유율이 7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0% 이하였던 민간 임대주택이 2012년부터 공공임대주택보다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2008년에 그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는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저렴한 주택이 부족했기 때문에 임차인은 주거 불안정의 상황을 겪게 됩니다. 이 이후로 자가 점유율은 좀 낮아져서 2015년 기준으로 자가 점유율 63.7%이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17.4%입니다. 여전히 다른 국가보다 높은 편이죠. 그다음에 주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해당 거주 지역에서 공공주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이 공공주거 서비스에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원을 지원한 서포팅 피플 프로그램 하고요.
그 다음에 비영리 조직인 그 있습니다. 네, 쉘터는 이제 전국적인 조직망인데 이두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중앙정부의 서포팅 피플 프로그램입니다. 관련 법들이 있죠. 지방정부법 2000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취약계층에게 주거비 보조 이외에도 건강과 웰빙을 위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을 부여하는 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에다 권한을 부여하는 거고, 그다음 건강법 1999는 1999는 지방정부와 보건당국 간의 협력 체제를 마련하는 거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정부법 1999는 감사위원회가 지방정부의 서포팅 피플 프로그램과 관련된 활동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법입니다. 이런 법들을 근거로 해서 서포팅 피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시면 주거 취약계층이 스스로 적절한 주택을 마련하면 개인이 주거 공간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한 가스 전기요금을 지불을 해주고 또 유지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주택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유지하는 일상적 생활 능력을 습득해서 자립적인 생활을 위한 자신감을 갖고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커뮤니티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결국 주거 지원이 단순한 임대비를 보조하는 그런 단계에서 시작했지만 예방적 차원으로 주거 관련 지원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확대되어 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고령 가구, 노숙자, 보호시설을 떠나는 청년층, 장애인, 10대 부모들, 범죄 기록자, 그다음에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와 가정폭력의 위험에 있는 여성, 그다음에 자가 소유자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실행 구조를 보겠습니다. 실행 구조는 중앙정부가 지원을 마련합니다. 중앙정부 산하에 지역사회 지방정부부가 있는데요. 여기서 지원을 마련을 해서 지방정부에게 그 지원을 내려보내는 거죠. 그러면 지방정부는 프로그램 계획과 실행 업무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방정부는 1차 의료 트러스트하고 지역보호관찰위원회하고 같이 서포팅 피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요. 지방정부는 이제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비스 공급자에게 비용을 주면 이 공급자가 서비스 사용자, 서비스 수혜를 받는 사람에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산하의 지역사회 지방정부부가 프로그램의 진행상을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죠. 근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제시한 지침에 따라서 지역 특성에 맞는 대상자에 대한 선정 기준을 마련을 하고 지원 서비스를 개발하여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굉장히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역의 건강, 사회 서비스, 주택가 재개발, 커뮤니티 안전과 관련된 지역적 전략 정책과 연결시켜서 융통성 있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요구하는 서비스의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 중심적인 내용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택, 사회 서비스, 건강 및 보호 서비스 관련 민간 단체나 비영리 단체들과 계약을 체결해서 프로그램 운영과 서비스 제공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지방정부에서는 서포팅 피플 위원회를 두고 있고 그 위원회는 이 서비스 공급자, 이 지방정부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런 민간 단체나 비영리 단체들하고 같이 계약을 해서 이 서비스 공급자들이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들 개인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중요한 건 참여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서포팅 피플 위원회에 이 서비스 지원 대상자들의 참여 방법을 정기적으로 보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서비스 사용자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런 실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포팅 피플 프로그램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연성적 주거 서비스를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눴었죠. 그 내용에 한번 어떻게 해당되는지 대입을 해봤습니다. 핵심 서비스에 해당되는 이 서포팅 피플 프로그램의 내용들이 뭐가 있나를 살펴보면 정착에 대한 부분들, 유지에 대한 부분들, 지역사회 거주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지역사회 거주에서 보시면 커뮤니티 서비스 정보 제공에 대한 접근을 할수 있게 도와주고 또 고령자를 위한 단기간 가정 방문 또는 장기간 상주 지원 도우미를 보내준다든가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걸 하고 있고요. 보조 서비스 부분에서는 독립생활지원 서비스에서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청년층에게 요리나 위생 등의 기술에 대한 훈련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면에서 재정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다음에 정서건강면에서는 정신질환 또는 약물남용 상태의 노숙인들의 훈련 및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 고용, 공공부조 등의 연계 서비스에서는 학습장애가 있거나 또 정신질환 보유자들을 위한 교육이나 고용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들로 이 서포팅 피플 프로그램들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 나타난 성과들을 보면 취약계층의 자립적 생활이 가능해졌고 삶의 질이 향상됐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참여자 중심 진행 과정으로 인해서 취약계층이 지원받는 서비스나 또 계획 단계에 더 많이 참여를 했고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취약계층은 자신감을 회복했고 또 선택, 통제 조절의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단, 이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 대상자들이 요구한 것은 수입의 최대화였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성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프로그램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대비 국가 전체 차원의 순이익은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국가의 그 순이익이 높은 대상자를 보면은 이 지원 및 보호 관련 기관에 거주하는 노인이나 지적 장애인, 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 훨씬 더 국가 순이익이 높았다고 보았고요. 부문별로 봤을 때는 종합보험 서비스, 또 건강을 증진시키는 그런 국가의 예산을 사용하는 측면에서나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서 국가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훨씬 더 국가의 순이익이 높았고 경제적 효과가 높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에서 표에서 봤을 때 지방 정부가 1차 의료 트러스트하고 지역보호 관찰위원회하고 공동 진행을 하였었는데 이런 면에서 지역 주민의 욕구를 상당히 잘 파악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에 대해 이해가 높았다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비영리 조직 활동인 쉘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쉘터의 근거법은 1996년에 주택법입니다. 거기 내용을 보시면 모든 지방 정부는 홈리스 문제 해결 및 홈리스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상담과 정보를 해당 지역 주민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쉘터라는 비영리 조직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무료로 제공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쉘터의 재원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우선 되었고, 그다음에 기부금, 그다음에 중앙정부와의 프로젝트 사업 계약으로서 마련을 하였습니다. 쉘터는 전국적으로 지부 네트워크가 5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상담센터 사무소가 있고요. 그러니까 쉘터 어드바이스 센터가 있고, 무료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 보면 노숙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긴급 주거 상담, 또 자가 소유자의 모기지 체납 상담, 그다음에 담보물 회수 문제에 대한 상담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화면에 지금 쉘터의 홈페이지가 보이는데요. 홈페이지 주소 적어놨습니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두 개로 나눠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오른쪽을 클릭을 하면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센터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긴급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면 되고요. 홈페이지에 질문을 요청하면 3일 이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는 이메일 상담 역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는 한 200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거의 실질적인 문제하고 법적 문제를 설명을 해주고요. 집주인이나 임대사업자와 또 상담 요청자 사이 중재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숙자 상태를 예방을 위해서 내담자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움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 및 단체와 내담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 앞에 본 게 이제 잉글랜드 쪽의 쉘터이고요. 이게 이제 스코틀랜드 쪽의 쉘터입니다. 특히 이제 뭐 스코틀랜드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빈집들, Empty Homes Partnership 홈페이지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찾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업체들 이런 걸 연결해 주는 업체들하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쉘터가 하는 활동을 역시 중요한 그 연성적 서비스, 연성적 주거 서비스 세 가지와 한번 대입을 해보면 이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핵심 서비스에 해당되는 부분은 주거의 탐색은 쉘터, 이제 홈리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긴급 상담, 긴급주택 제공, 노숙자가 될 위기에 있는 그 경우에 지방정부 주택부서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주택품의 사회서비스의 안내, 임식 숙소 제공, 청년의 긴급주거 제공이 이제 주거 탐색 내용이고요. 주거 정착에 대한 건 이제 비용에 대한 임대료 지불 및 모기지 상환에 대한 내용들 역시 상담하고 있고요. 주거 유지에 대한 주택 개보수 및 안전한 주거 환경 정보, 네, 주거 이동 시에 퇴거 관련 정보 제공, 모기지 체납, 담보물 회수, 임대 및 임차 내용 역시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거주에 있어서 이웃 간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지 피해를 보지 않는지에 대한 상담 역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 서비스에서 보면은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중에서 가족관계에 대한 서비스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향상에 대한 어떻게 대화를 하는 것이 가족 간의 문제를 줄일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거를 갖다가 문제가 있을 때 중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도 역시 쉘터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만사항 표현 및 법정 대응 방법. 실제로 이 주거 취약계층에서 어떤 한쪽 측면에서는 이제 불만이 있어도 이걸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디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소송에 대응을 하고 또 법정에서 필요한 법정 상담이라든가 분쟁 해결 방안 또 임대인 공공의 불만 표현 방법 이런 것에 대한 상담도 역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쉘터가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포이어 사업입니다. 포이어 사업은 보통 이제 포이어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포이어 모델은 여러 나라에서 청년 홈리스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입니다. 연령적으로 청년을 16세에서 25세 로 하고 이들 청년이 홈리스 상태이거나 홈리스 위기에 처한 청년에게 거처를 제공하는 그런 모델인데요. 최대 거주 기간은 2년입니다. 그럼 이 2년 동안에 어떤 그 제공받은 거처에서 어떤 일들을 하면서 본인들이 자립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청년들은 그 거처에서 자기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학업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16세에서 25세이니까요. 그 사이에 이제 고용이 됐을 경우에는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고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든가 또 건강 회복과 더불어서 어떤 잠재된 리더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서비스들을 통해서
자기 역량을 좀 강화해 가는 거죠. 이 포이어 모델, 포이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에서 1992년에 이 쉘터하고 디아지오라고 하는 주류 회사가 협력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디아지오 주류 회사는 위스키 브랜드 중에서 조니 워커 있잖아요. 그뭐전 세계적으로 그 팔고 있는 조니 워커를 만들어내는 회사인데, 이 회사하고 쉘터가 같이 협력해서 처음 시작할 때는 YMCA 호스텔 건물을 이제 이 임시 거처, 청년층을 위한 임시 거처로 리모델링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앞에서 본 것처럼 지방 정부는 홈리스 상태인 사람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주거 담당 행정기관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나 기관들이 이런 그 거처가 필요한, 임시 거처가 필요한 청년들을 이 포이어에 의뢰를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포이어 건물은 앞에서 제일 처음 출발했을 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있던 건물들을 이제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는데, 여전히 정부의 사회주택 보조금이라든가 민간의 기부금, 그다음에 기타 지원을 받아서 리모델링하는 건물이 많습니다. 건물의 규모는 10명 정도의 청년이 거주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소규모 건물부터 해서 200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좀 규모가 큰 건물까지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 거는 이제 주거비 보조하고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포이어 사업 중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중앙 정부의 그 서포팅 피플과 결합한 모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정부의 공적인 그 주거 서비스의 부분하고 또 공적인 지원금을 가지고 NGO 단체나 NPO 단체 같은 비영리 조직이 하는 활동들하고 같이 결합한 이런 모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이 건물에는 24시간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관리 문제라든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직업상으로 봤을 때에 주거복지사 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주거 서비스 코디네이터, 앞으로 일을 하시는 영역에서 이런 좀 공공의 주거 서비스와 연결된 그런 역할들을 하실 수 있는 거고, 이제 영국의 사례에서는 이런 게 이제 일찍부터 90년대 초반부터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주거 서비스는 직원들에 의해서 직접 제공되기도 하고요. 또 지역 대학이나 훈련기관, 고용지원기관 기업들과 또 같이 협력해서 제공되기도 합니다. 이런 그 서비스를 통해서 청년들은 생활 기술을 개발을 하고 또 교육을 받기도 하고 고용과 관련된 독립적인 생활을 할수 있는 능력을 높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약물에 대한 것을 좀 줄인다든가 아니면 약물에 의한 보조적인 치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또 보건에 대한 부분들, 심리 상담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원을 받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청년 개인별로 그 사례 관리를 계속 진행하면서 여기에 다양한 형태의 멘토링이 이루어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비영리 조직 활동 중에 두 번째로 주거 개선 기관인 Home Improvement Agency, HIA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IA는 전국 주거 개선 기관 및 핸디퍼슨 서비스 재단의 지원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비정부 기관인 NGO 단체입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이 Home Improvement Agency가 아닌 Care and Repair 아니면 Staying Put Agency 이런 명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영국 전역에 약 200여 개의 HIA가 설립되어 있고요. 지역의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정보 제공 및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용자는 이 HIA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신의 주소지에 위치한 HIA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홈페이지 제일 첫 페이지가 이 보시는 화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역시 여기에서 자기 지역에 가까운 HIA 찾을 수 있고요. 각각의 이제 배너들을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홈 임프루먼트니까요. 이 주거 개선에 대한 이런 다양한 내용들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HIA의 5개 분야 서비스를 좀 살펴보면 이 아래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우선 고령자가 집을 개조하거나 새 집을 구할 때 정보 제공과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상당히 필요한 제도처럼 보이죠. 이런 그 HIA가 굉장히 좀 활성화가 돼 있다면 고령자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고령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애인이 자신의 주택을 개조하기 위해서 시설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공모 및 작업 치료사 등에게 여러 가지 그 체크를 받거나 아니면 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정보를 얻기를 원할 때그 서비스를 연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의 모든 부분에 수리를 하는 핸디퍼슨 서비스입니다. 아마 이 부분도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가 있지만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현재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고, 물론, 이런 그 핸디퍼슨 서비스와 유사한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참 찾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인지하고 있는 HIA와 같은 홈페이지가 있고, 이게 일반인들에게도 인지가 되어 있다면 굉장히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거나 또 이제 퇴원한 이후에 재활을 하기 위해서 환경을 준비할 때 자기의 주거에 대해서 딱 재활을 하기 좋은 환경으로 할 때에 예를 들자면 주택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든가 경사로를 설치한다든가 뭐 출입구 확대를 한다든가 뭐잘 알고 계시는 이제 주택에서의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 HIA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들, 또 주거 복지 및 수당 수혜 자격 확인 이런 서비스들을 HIA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 핵심 주거 서비스 중에서 주거 유지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수 있으실 겁니다. 네, 영국의 주거 서비스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크게 공공에서의 그 Supporting People 서비스, 그 다음에 Shelter, HIA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이 주거 서비스 코디 과정에서 제가 첫 번째 일강할 때의 질문을 이렇게 보면서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나요? 누구를 위한 건가요? 이렇게 그 질문을 하신 분이 있으셨는데요. 이 외국의 공공 서비스를 전부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보시면 결국 그 중앙 정부가 여러 가지 재원을 지원을 하고 그것이 지방 정부에서 또 관련 비영리 기관과 더불어서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지역 실정에 맞게 계획을 세우는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일률적이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 주거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그런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또 기획을 하고 이럴 때에 이 외국의 공공주거 서비스를 보시면 새롭게 어떤 것들을 좀 계획에 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좀 힌트를 얻지 않을까. 물론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주거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아주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뭐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런 영국의 사례에서 볼수 있는 애들도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주거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서비스, 그러면 우선 이제 국가의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 아무리 제가 선정한 국가들이 3050 국가들 위주로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미국의 경우에 워낙 뭐 주택의 그 국가의 규모가 크고 인구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더 많고 그래서 너무 적용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에 부족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 미국의 경우에도 각각의 주로 내려가서 주거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적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그 지역적으로 내려갔을 때에 볼수 있는 서비스들이 역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사회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대표적으로 자가 소유 확대를 목표로 시장 중심적인 주택 정책을 실시한 국가이죠. 그래서 자가율은 1964년에 63%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의 중반기 정도까지에는 67 내지 69%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기준으로 찾아봤을 때는 64.1%입니다. 근데 외국에도 이 자가율은 우리나라랑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대개 60%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일찍 선진국에 진입했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뭐 20년, 30년이 걸려도 자가율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60%대 초반대이고요. 그래서 현재 미국이 그렇게 시장 중심주의적이고 또 자가 소유 확대를 주로 했다고 해도 현재 64.1%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2007년 금융 위기 이후에 저소득층이 주택 임대료 연체로 인해서 주택 압류가 상당히 증가했고 강제 퇴거, 홈리스 이런 그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런 그 주거 위기 상태에 있는 그런 가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다시 그 주택 재정착 지원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연성적 주거 서비스를 제공을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 경우입니다. 공공주택공사, 뒤에서 계속 이제 PHA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Public Housing Authority라고 하는 PHA가 공공임대주택이나 주택 바우처 공급과 연성적 주거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PHA에서 이런 주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 그렇지만 주거 안정에 위협을 느끼는 중산층 이하의 가구의 경우에는 민간 비영리 단체로부터 주거 서비스를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를 좀 도표로 보신다면
이런 거죠. 이제 주택도시개발부가 그 중앙정부에 있고, 거기에 이제 HUD, 이 주택도시개발부가 인증해주는 주택 상당 기간이 있습니다. 그럼 이 HUD 인증 주택 상당 기간이 저소득층에게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주택도시개발부 HUD는 지역에 있는 공공주택공사하고 같이 연결돼서 지원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저소득층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이고, 요거는 이제 상담을 하는 걸로 HUD 인증 주택 상담 기관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중간 기관으로서 제일 많은 게 이제 네이버후드 웍스 아메리카라고 하는 그 기관이 중산층 이하 가구에 이제 여러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중간 기관들은 그 밖에 다른 여러 비영리 기관들, 굉장히 많은 비영리 기관들하고 비영리 기관들에게 역시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지원을 한다라는 건 결국 이제 HUD하고에서의 내려오는 지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영리 기관에는 가장 중요한 이제 금융 비영리 기관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구조를 한번 이해를 하신다면 뒤에 설명되는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PHA, 각 지역의 공공주택공사입니다. 공공의 주거 서비스는 정부 부처인 주택도시개발부 앞에서 봤던 HUD가 있고요. 이 HUD의 하위 기관인 공공주택공사가 이 공공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방정부 산하에서 연방적의 주택정책을 집행하는 조직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2000년 이후에 지방분권 강화하고 민영화로 일부 주정부가 이들을 인수 및 합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HUD의 그 아래에 있는 PHA를 2000년 이후에 이제 주정부가 인수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계층의 혼합이라든가 빈곤 탈피, 그리고 사회복지 연계, 일자리 창출 및 자활 제공에 대해서 주력을 하게 되고요. 그외 다양한 희망 사업들도 지역 단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PHA가 하는 활동 중에서 세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이세 가지 내용은 저소득층의 주택 공급은 결국 이제 그들이 공공 지원에서 벗어나서 궁극적으로는 독립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돕는 그런 서비스하고 연계한 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에 복지개혁 이후에 공공주택공사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 공공주택공사의 프로그램의 내용 중에서는 이제 주로 저소득층에게 구직 지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소득이 증대되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구직 지원하고 교육 프로그램, 그러니까 직업을 얻는 데 있어서의 조금 더 숙련된 그런 교육을 받아서 더 나은 구직을 할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하고 같이 이제 제공이 되고, 이 내용들은 세 가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잡 플러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두 번째가 가족 자활. 그래서 뒤에서 이제 FSS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HOPE 6 이렇게 세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이세 가지 내용들은 요 위에서의 목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결국 근로장려를 하는 거죠. 근로장려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수입이 늘어나고, 수입이 늘어나서 어떤 시점에서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좀 벗어나서 민간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들이 갖고 있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잡플러스입니다. 잡플러스는 96년부터 2003년까지 6개 도시에서 시행되는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었습니다. 대상은 주택에 거주하는 비장애인과 노동 가능 인구입니다. 이들에게 제공했던 이 프로그램의 특징들을 보시면 단지 내에 고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거죠. 고용에 대해서 어디를 가서 교육을 받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단지 내에 고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취업 관련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거기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보육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수단 지원 등에 대한 것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취업 관련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소득 증가 시에도 일정 범위의 고정된 임대료를 그대로 보존해 준다라고 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로 장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됐을 때 어느 정도까지 소득이 올라가도 그 소득을 더 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선이 있는 거죠. 그걸 보존을 해주고 소득을 보존을 해주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주민과 네트워크 형성을 해서 취업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취약계층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지역사회 내에서 단단하게 지역사회 주민들과 뿌리를 내리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실시했을 때에 나온 평가로는 의도한 대로 저소득 가구의 취업률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빈곤율도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개발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상당히 의도한 대로 달성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두 번째가 가족 자활입니다. 가족 자활, 줄여서 FSS라고 하는데요. 가족 자활은 대상이 주택 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참여자가 5년 후에 경제적 자립을 달성할 수 있는 단계적으로 본인이 달성할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의 공공주택공사, PHA가 참여자에 대한 사례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직업 교육을 하고, 보육을 지원하고, 교통수단을 보조를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를 했던 프로그램하고 내용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죠. 그다음에 공공주택공사는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 예를 들면 학교라든가 보건의료기관이라든가 고용센터 등과 운영위원회를 설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주택도시개발부의 승인을 받아서 참여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좀그 수행계획 수립하는 부분들이 다른 기관하고 연계를 통해서 초기에 아주 좀 탄탄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주택도시개발부의 지원 비용은 사례관리자의 고용 비용으로만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주택도시개발부가 비용을 지원하는데 이건 사례관리자의 고용 비용인 것이지 이 직접적으로 이 참여자에게 쓰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영기관이 지역단체들과 협력으로 운영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참여 대상자는 소득이 증가해도 임대료가 고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과 일정한 임대료 차액만큼 신탁계좌에 저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계약서를 작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계약서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신탁계좌의 저축액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에 참여자의 소득의 30%가 시장 임대료와 같아지면 경제적 자립으로 보고 신탁계좌의 저축액 모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평가로서는 신탁계좌가 굉장히 효과적이었고 저소득 가구의 소득 상승으로 경제적 자립을 달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했던 대로 성과를 올렸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이 가족 자활에 대한 내용 중에서 특징적인 거는 요 네 번째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자 소득의 30%가 시장 임대료 같아지면 경제적 자립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의 소득이 증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신탁계좌에 저축을 하면서 그 비용을 일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표를 다시 볼까요? 제가 각 지역의 공공주택공사 PHA의 그 운영되는 프로그램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에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플러스하고 가족자활 말씀을 드렸고요. 호프6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프6는 93년 1회로 시행을 했고요. 대상이 소득혼합 공공임대주택 재개발 단지입니다. 소득혼합 공공임대주택 재개발 단지에서 실제로 공공지원을 받는 거주자에게 경제적인 자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 개발, 사례관리, 그다음에 취업 관련 정보 제공, 보육, 고등교육, 컴퓨터 수업, 방과후 수업 등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통적으로 세 개의 프로그램들이 경제적 자립성 강화인데 이제 대상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최종적인 평가는 마찬가지로 저소득 가구의 고용과 고용이 일어났고 또 소득이 증진되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좀 크게 볼 수 있는 게 커뮤니티 시설 개발로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의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갔는데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호프6를 하고 난 다음 2011년부터 시행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초이스 네이버후드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다시 앞에 좀 비교를 해볼까요? 앞에 93년부터 시행이 됐고 소득혼합 공공임대주택 재개발단지이고 그걸 이어서 한 것이 초이스 네이버후드 이니셔티브이고 2011년부터 되어 있는데 도심 지역의 빈곤율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심 재개발, 그 다음에 저소득 가구를 위한 지불 가능 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직장에 대한 적극성을 증대하고 고용 지원 등의 서비스를 연계한다.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처럼 들리실 텐데요. 이제 이 두 번째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 이 Choice Neighborhood Initiative 프로그램은 주택, 그 다음에 사람, 근린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원을 어떻게 할당하느냐 하는 포괄적인 근린 활성화 계획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프로그램들의 경우에서는 이제 그 거주자 가구들 중심으로 하는 부분에 그 초점이 훨씬 더 많이 맞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 프로그램은 Choice Neighborhood Initiative 프로그램은 이 근린 활성화 계획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근린 활성화 계획에 대한 지원이 훨씬 더 강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목표를 이 근린 활성화 이 포괄적인 근린 활성화 계획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공공 지원 주택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근린 변화와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포괄적인 지역 활성화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처음 단계부터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그 지역 내에 활성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현재까지도 근린 활성화에 대한 것이 상당히 잘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택 바우처 지급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그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공공임대주택이나 또 주택 바우처로 민간임대주택에 거주 희망하는 소득 가구가 있으면은 이들 가구는 각 지역에 있는 공공주택공사에 신청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기자 명단에 등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이 주택 바우처를 허용할 수 있는 임대인을 찾는 거는 저소득 가구가 해야 됩니다. 저소득 가구가 직접 해야 되는데. 근데 주택을 찾는 일은 저소득 가구이든 아니면 일반 가구이든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결국 이 주택을 찾는 데 있어서 특히 이 저소득 가구의 주택 바우처를 허용할 수 있는 임대를 찾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운영해서 결국은 이런 공공임대주택하고 이 주택 바우처 사용과 이런 걸 허용하는 주택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가 필수적으로 같이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센터를 설치를 했을 때그 지원센터가, 어떤 내용들을 서비스 하느냐 하는 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이죠. 상당히 많은 내용인데 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 목록, 제일 중요한 이제 주택에 대한 목록을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택 바우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택 바우처를 주택 구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자가주택 보유 프로그램, 지원센터에서 이 자가주택 보유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주택 관리와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네요. 그러니까 결국 임차인이 됐을 때에 임차인이 해야 되는 주택의 관리 부분들, 또 그렇지 않은 임대인이 해야 되는 주택에 대한 관리 부분들, 그 다음에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을 아주 굉장히 충실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임대주택에 거주할 때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규칙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이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되어 있어서 임대주택에 거주할 경우에 그 임차인이 할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요청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딱볼수 있도록 핸드북을 배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임대주택 가구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한다거나 또 정신적 위기가 발생한다거나 아동 및 노인학대가 발생하면 다른 주택으로 이주시키는 일, 이것도 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고 가구를 제공을 한다든가, 또 이웃 가정의 갈등 상담, 그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또 이제 그 민간임대주택 중에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웃 간의 갈등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죠. 그게 서로 생활에서 또뭐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알게 모르게 어떤 뭐 차별 뭐 이런 것도 존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까 하는 거에 대한 상담이나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차자 간의 그 교류 모임도 이 센터의 서비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이제 세 가지로 저희가 그 운영을 했던 그 프로그램 소개를 드렸었는데 자플러스, 가족자활, 호프식스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단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전된 것도 있지만 이런 프로그램들과 연계해서 어떻게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이룩할 것인가 또 그러기 위해서 재정관리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센터에서 서비스로 하고 있고 건강 증진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센터가 이제 여러 비영리 기관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고 협력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과 협력해서 구직 활동에 필요한 서류 작성, 인터뷰 방법 교육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제로 그 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구직을 하고 구직을 하기 위한 전 단계의 서류를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부분들이 주거 취약계층의 경우 그 부분 시작부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도 이 지원센터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섹션 202에 대한 건데요. 이 섹션 202는 노인과 장애인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제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내용은 임대주택 공급하고 주거 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장 핵심적이면서 기본적인 건데 이것이 가능한 거는 국가부담 가능주택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국가부담 가능주택법 1990에 의해서 섹션 20이 공동주택에 결국은 노인 및 장애인 가구를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자를 고용을 하고 그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자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관리자에 대해서 비용을 지원하는 건데 이 관리자의 역할이 뭐냐 하면 관리자는 거주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파악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여러 기관들하고 연계를 해서 그 거주자가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리자가 주거 서비스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섹션 202에 대한 평가는 노인과 장애인이 전문 시설에 거주하는 것보다는 주택에 거주하도록 해서 사회적 비용을 줄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택에 살면서 결국 이 관리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거주자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파악을 해서 지역사회 시설하고 연계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였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 입장에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사회 내에서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삶의 질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결과적으로 그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지 않았을 때에 나중에 국가가 지불해야 될 여러 사회적 비용들이 결국은 주거 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특히 그중에서도 연성적 주거 서비스를 통해서 훨씬 더 국가가 지불할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전체적으로 국가에서의 순이익을 증대시켰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전문 시설에 거주하는 것보다는 일반 지역 사회 내에서 일반 주택에 거주함으로써 또 거주를 하면서 지역 사회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그 갈등 없이 문제 없이 살수 있는 그런 삶의 기술들을 터득함으로써 그들의 이그 노인과 장애인들을 포함한 주거 취약계층들의 그 주거 취약계층들이 느끼기에 삶의 질이 높아졌고 만족도가 높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런 모든 프로그램들에서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섹션 811 같은 경우에는 1990년부터 시행이 돼서 섹션 202하고 분리해서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대한 지원에 이제 한정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사례 관리를 했고요. 내용상으로는 그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대상이 이제 저소득 장애인 가구를 지원한다라고 하는 거가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앞에 그 내용하고 마찬가지로 역시 지역 사회 내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들이 느끼는 삶의 질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정부 부처의 주거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교통부에 해당되는 그런 부처의 서비스와 지원들과 그렇지 않은 그 부처가 있을 텐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부처들은 어떤 거를 하고 있나 하는 내용인데요. 저는 이거를 내기후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번역을 해봤습니다. 내기후, 그러니까 이제 기후 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weatheriz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이렇게 돼서 그냥 내기후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번역을 해봤는데, 이거를 시행하는 부서는 에너지부입니다. Department of Energy인데요. 대상은 자가여도 괜찮고 임차여도 괜찮습니다. 60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의 가구입니다. 노인, 장애인, 그다음에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인데 아무래도 이런 그 저소득층 가구가 훨씬 더더 주택에서의 그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주택의 질이 낮을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낮죠. 그래서 특히 이제 겨울철에 뭐 더운 여름에 이 에너지 소비가 상당히 그 많이 되는 그런 주택에 거주를 하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지원인 겁니다. 그래서 열 손실이 적은 주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지원을 해서 훨씬 더더 조건이 나아질 수 있다라는 전제,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그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열 손실이 적은 주택에 대해서 뭐 균열을 보수를 한다든가, 이중창을 교체를 한다든가, 단열재를 보완을 한다든가 이런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택에 대한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내기후 지원 프로그램.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부서인 이제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Health and Human Services 이렇게 돼 있는데 저소득 가정의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그러니까 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이렇게 해서 저소득 가정에 한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냉방 비용, 난방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건복지부가 이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서 그 계절적으로 이 아주 덥고 아주 추울 때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럴 때그 긴급 비용을 냉난방 에너지 회사에 납부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저소득층 가구라고 하더라도 너무 뭐 혹한이라든가 아니면 뭐 혹서라든가 이렇게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이럴 때를 좀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비용인 거죠. 그러니까 냉방, 난방비에 대한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도 저희가 좀 깊이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익스텐션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익스텐션 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사한 거를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여기는 이게 완전히 확고하게 하나의 서비스 제대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연방정부 농림부가 있는데, 그러니까 Department of Agriculture 농림부가 있는데 이 농림부하고 각각의 주에 있는 대학이 연계해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주립대학인 거죠. 주립대학에 해당 한 데가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대상은 일반 주민 대상입니다. 근데 일반 주민 대상인데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육을 해주고 상담을 하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Cooperative Extension Service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주 대학이 농림부하고 연계해서 왜 이러한 서비스를 하고 있느냐를 보면은 우선 이런 주에 있는 대학들이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받은 대학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이죠. 그래서 이 대학들이 익스텐션 서비스 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정보 자체가 축적된 연구를 통해서 또 정부가 발행한 여러 가지 보고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거를 이제 일반인들이 좀 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연구 논문의 결과물들을 일반인들이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그런 정보,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로 바꿔주는 겁니다. 여기서 표현을 뭐 행동지향적 정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뉴스라든가 이런 데에 보면 뭐 어디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 뭐 특히 요즘에 코로나 19 상황에서 보면은 실제로 백신이 어떻게 개발됐다,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개발됐고, 뭐 이것의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뭐 예측이 된다. 이런 실제적으로 상당히 전문적인 얘기들을 최근 들어서 저희가 많이 듣게 되는데요. 쉽게 이제 뉴스니까 또 전문 기자가 나와서 쉽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논문이나 전문 문헌들을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 용어, 그다음에 표현 이런 걸로 바꾸고 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이런 정보를 갖다가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거나 아니면 아주 저가로, 저렴한 비용으로 보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주립대학에서 이 익스텐션 서비스 센터가 있으면 이 센터에 소속된 교수가 그 주의 가장 대표적인 주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트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주립대학 그 아래에 있는 하위 행정지역에 이제 익스텐션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에 이제 전문 인력이 근무하면서 그 전문 인력들이 주민들에게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모든 이 익스텐션 서비스를 하는 기관들은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이제 일반 주민들이 아, 내가 필요한 정보를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보관하는 형태로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또 구매도 가능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그 농림부가 USDA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의 익스텐션 서비스 로고를 보면 이제 농림부가 있고 농림부에서 인정해 주는 기관이라고 하는 표시가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뭐 여기 교육도 하고 리서치도 하고 익스텐션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요거가 익스텐션의 서비스에 대한 로고로 되어 있고 이 로고가 붙어 있으면 아 이거는 농림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일반인들도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센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익스텐션 서비스를 보면은 농림부에 특히 농림식품연구소가 담당 부서입니다. NIFA라고 되어 있고요. 이 농림부의 이 농림식품연구소의 홈페이지를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익스텐션 서비스라고 하는 분야에서 어떠한 내용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개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첨단 과학기술부터 해서 동물, 그 다음에 비즈니스 경제, 그 다음에 교육, 환경, 뭐 미국에서 특히 그 농업지역이 넓게 펼쳐져 있는 그런 지역도 있기 때문에 농업과 목장 경영, 그 다음에 식품, 그 다음에 건강, 인간과학, 국제, 자연자원, 식물 이렇게 12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익스텐션 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주립대학에서 주에 대한 전문가가 있고 그 전문가들이 그 전문가는 한 명이 아니겠죠. 여기 분야가 12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뭐 최소한 12명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럼 주거 분야가 어디에 있느냐 주거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디 있느냐 하면 여기 Human Sciences라고 하는 부분에 보시면 첫 번째가 Community Vitality가 있고요. 두 번째가 Family Well-being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학, 그다음에 가족복지, 그 아래에 또 클릭을 해보시면 이걸 클릭을 해보시면 쭉 있는데요. 이게 Adult Development and Aging 있고요. Child and Family Development 있고 Financial Capability 있고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거 있고 그 밑에 있습니다. Housing and Environmental Health 이렇게 돼 있어서 주거와 환경적 건강이라고 할까요? 뭐 번역을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여기에 Housing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Housing 분야에 들어가시면 Housing에 관련된 여러 연구 결과물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림부하고 연결돼서 정부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받은 대학, 주립대학들에 대한 거를 갖다가 어디를 어떻게 찾느냐 하면 역시 제가 여기 써놨는데요. 그 농림부에 그 들어가 보면 여기에 익스텐션 서비스 제공 대학 찾기가 있습니다. 여기 주가 있고 타입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찾으면 쭉 아래에 떠서 일반인들이 좀 접근하기 쉽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예를 제가 찾았습니다. 뭐 굉장히 여러 개의 예가 있는데 그 중에서 웨스트 버지니아 유니버시티에서 하고 있는 예를 이렇게 보시면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커뮤니티 앤드 비즈니스 앤드 세이프티라고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이렇게 보면은 홈 세이프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주택 이런 내용들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비영리 단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영리 단체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좀 표로 관계를 쉽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우선 근거에 대한 법은 68년 주택 및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주택도시개발부가 있고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주택도시개발부가 있고 거기에 이제 그 밑에 주택카운슬링국이 있습니다. 이 주택카운슬링국에서 주거 상담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를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어떤 주거 상담 프로그램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영리 단체라고 제가 제목을 했지만 실제로 관련 제일 위에 거슬러 올라가면 역시 중앙부채 주택도시개발부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주거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를 보면 중간 기간 여기 지금 주택도시개발부하고 제가 중간 기간을 지금 오른쪽에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중간 기간 주 도시 내 주택 관련 민간 및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택도시개발부가 요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 센터로서 인증을 하고 교부금을 이 기관이 신청을 하면 이제 교부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주거 서비스를 하는 것은 요 비영리 단체인 겁니다. 비영리 단체인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택도시개발부의 주택카운슬링국의 주거상담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서 센터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관들은 그 주거상담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 프로그램, 그다음에 정책 개발, 시행, 재정 프로그램 등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주거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럼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상담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임대주택의 탐색 지원, 그러니까 주택 찾기입니다. 그다음에 자가주택의 탐색 및 보유 지원, 주택 차압 방지를 위한 지원, 그다음에 임차인의 강제 퇴거 방지를 위한 지원, 주택 시장 내에서 차별 등의 불만 사항을 접수하는 것에 대한 상담 교육, 이런 것들을 운영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 서비스를 하는 거는 이 중간 기간이고 실제로 그 위에 올라가면 주택도시개발부가 그런 걸 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하는 건데요. 연방정부의 비지원 대상 주거 위험 가구입니다. 비지원 대상 주거 위험 가구이고요. 그러면 이 비영리 단체 입장에서는 교부금을 받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비용에 대해서 이 교부금만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종 재단이나 은행, 기업 등에서 기부를 받아서 재원을 마련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여기 설명드린 대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디가 있고 또 어떤 그 역할들을 하는가 하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관들에 대한 이름은 Neighborhood Works America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 Neighborhood Works America는 연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이 공공 민간 기관으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Housing Partnership Network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Chicago Neighborhood Housing Service, 그다음에 Home Port 이렇게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제일 먼저 위에 있었던 Neighborhood Works America하고 Housing Partnership Network는 전국 각 지역의 커뮤니티 개발을 위한 비영리 단체에게 보조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커뮤니티 개발이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역사회 내의 근린 환경을 어떻게 좀더그 저소득층을 포함한 사람들이 주거만족도를 높이면서 살수 있도록 하는 그 커뮤니티 개발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위한 비영리 단체에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구로 내려갔을 때 보면은 저소득층을 위한 자가주택 보유준지를 위한 프로그램 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 차압방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도 상담사를 교육하는 내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들은 지역의 비영리 커뮤니티 개발 기관과 협력해서 저소득층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의 커뮤니티 비영리 기관은 결국 저소득 가구가 궁극적으로 자가주택 보유를 할수 있도록 가도록 이제 서포트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저소득 가구가 결국 가장 적절한 주택융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그 비영리 주택융자 제공 기관과 협력해가지고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수강하도록 한 다음에 주택융자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보 제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갖다가 먼저 저소득 가구가 받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기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난 다음에 주택융자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택 차압방지 프로그램은 지역의 비영리 커뮤니티 개발 기관이 저소득층과 직접 상담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기관들이 있고 중간 기관들이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관들 중에 하나인 홈포트가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보면은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지불 가능 주택에 대한 공급하고 주택 융자 등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 주거 서비스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서비스, 특히 물리적인 서비스에 대한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은 이제 연성적인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먼저 주택 공급하는 이제 하드웨어라고 하는 경성적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홈포트가 하는 내용들을 보면 저소득 가구의 자가 보유 증진 및 유지를 위한 가구의 신용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주택 구입 자금 확보를 위한 재정 계획 수립을 지원을 하고 주택 구입에 관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자가 보유 가구가 주택 차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재정 마련 시 중간자 역할을 한다. 이 주택을 아까 말씀드린 주거 서비스 중에서 구체적인 그 하드웨어를 얻기 위한 주거 서비스 중에서 핵심적인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은 앞에서 본 내용들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용으로는 이제 이 홈포트는 앞에서 봤던 그 주택도시개발부 지원 상담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이 상담센터의 내용들에 보면은 아주 그좀 커다란 그런 뭐 장기적인 그런 내용들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아주 작은 내용들까지도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선 이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지불 가능한 임대주택 목록도 제공을 하고요. 그러니까 주택 목록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임차인 가구의 그 자녀를 위한 학교 정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홈포트가 기부받은 학교 생활에 필요한 물품, 이 임차인 가구 자녀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품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건 좀 굉장히 작은 범위처럼 보여지는데, 그렇지만 이제 교육이라든가, 저소득층 가구에 있어서의 자녀의 교육 문제라든가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면 상당히 교육에서의 효과를 볼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 유지 및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중에서는 특히 장애인 가구와 노인 가구를 위한 일상적인 쇼핑하기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의료라든가 양육, 구직 활동을 위한 사회 서비스 연계. 이건 앞에서 나온 내용들하고
많이 이제 유사한 내용들이죠. 그다음에 자가 보유 가구를 위한 주택 수리 및 관리 교육, 그다음에 저소득 가구들의 모임 기회 제공, 그다음에 역시 그 저소득 가구의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수업 프로그램 및 방학 기간에 급식 간식 제공. 이건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죠. LH하고 주거복지연대하고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여기 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직서류 작성을 위한 컴퓨터실 제공. 결국 앞에서 나온 내용들 보면은 서류를 어떻게 작성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구직을 하기 위한 그것이 기본적으로 돼 있지 않으면 구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 교육을 시킨다라는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교육을 받고, 그 다음 교육을 받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본인이 실행을 할 때에 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그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홈포트가 기본적으로 주택에 관련된 주택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임차할 수 있고 구입할 수 있는 지원하고, 그 다음에 훨씬 더 좀 보조적인 서비스에 해당되는 상담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택도시개발부가 상당히 이제 많은 일들을 하는 거죠. 상담을 포함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민간협력 체계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기가 됐던 거는 1980년대 이후에 이제 연방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이 감소하게 되면서 결국 주정부하고 또 지방정부는 지역기반의 비영리 민간조직하고 같이 이제 연대를 할 필요가 상당히 높아졌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확고하게 결국 지역의 주거 문제는 지역 내에 있는 비영리기관이 같이 협력을 해서 해결하는 것만이 결국은 해결을 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됐고 정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역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틀을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됐고, 결국 이것을 보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관련 법들, 이런 것도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주거복지 프로그램으로 세 가지 정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커뮤니티 개발 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CDBG, 앞글자를 따서 CDBG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사회 전반을 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비영리 기관 및 지역주거복지 관련 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나왔죠. 커뮤니티 개발, 지역사회 활성화가 굉장히 주되게 되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지역 전체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에 인식을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을 때에 보조금이 지불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 있는 비영리 기관이나 주거복지 단체들은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아주 밀도 높게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 협력할 수밖에 없는, 협력이 가장 좋은 방법인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좀 열거를 해보자면, 그 지역 내에 있는 공공주택을 개조한다든가 재건축하는 것,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 지역을 재정비하는 거,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을 위한 지역 재건 및 재정비, 그 다음에 지역사회 내에서 고용 창출하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사업들을 결국 이 영리기관하고 주거복지단체들이 같이 기획을 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커뮤니티 개발 보조금, Community Development and Block Grant,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주거 투자 파트너십입니다. Home Investment Partnership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용의 임대주택 세액공제제도,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영리 단체가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활동 중에서 이제 주거 상담 기관의 상담 기관으로서 활동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주택 도시 개발부의 인증 주거 상담 기관이 되기 위해서 또된 경우에 어떤 상담을 하는가 하는 거를 좀 보시면은요. 앞으로 조금 갈까요? 다시 가보시면 예. 이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주택도시개발부의 주택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중간 기관이 센터 인증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보시면 그래서 이 주택도시개발부가 인증하고 재정 지원한 비영리 단체는 각 지역 단위로 주택 상담 기관을 설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관은 주택도시개발부 공인 인증은 주거 상담사가 되는 거죠. 이 주거 상담사가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의 정책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증을 받았으니까요. 이 인증받은 기관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기관, HUD 승인 주택 상담 기관들은 본인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HUD에서 승인 받았다. 그런 하우징 카운셀러다라고 하는 거를 다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관 중에 하나가 콜리튼이라고 하는 뭐죠? COALITION이니까 어떻게 읽을까요? 콜리션이라고 읽을까요? 예, 요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HUD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상담을 하는 기관이다라고 되어 있고 일반 비영리 단체들이 그걸 운영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담 기관에서의 주거 상담사들은요, 근거법이 있죠. 68년의 주거도시개발법 또 섹션 235,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주거담보대출 관련해서 모기지 관련 업무 상담을 시작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발달은 역시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 통해서 확대 발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경우에도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이 이제 실제로 혜택을 받는 소비자 중심의 그런 지원으로 바뀌게 되면서 결국 이 상담 부분이 상당히 이제 활발하게 발전을 한 거죠. 이 상담사는 이 상담사의 자격은 일정 기간마다 재인증을 받고요. 그다음에 4분기마다 온라인으로 주택도시개발부 카운슬링 시스템에다가 실정의 사례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지속적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을 보면은 주택 바우처 대상자들에게 집을 찾아주는 거, 그다음에 저소득층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주거 지원 프로그램도 소개를 해주고, 또 일반 가구 대상의 이사 상담 및 주택 대출 관련 상담도 해줍니다. 그다음에 주택 구입, 임차 상환 불능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압류를 어떻게 회피할 것인가, 신용 문제 등의 상담 이런 것도 전부 다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영리 조직으로 본다면 이 비영리 조직의 활동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주택 공급도 하고요. 다양한 주거 서비스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영리 조직들은 우선 요세 가지를 먼저 보시면 커뮤니티 개발공사, 주택 파트너십 네트워크, 커뮤니티 토지 신탁 이렇게 있는데 결국 정부와 민간 시장을 중재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를 지원을 하고, 또 정책 사각지대를 지원을 하고, 그러면서 지역 거주민을 고용하고, 의료나 주거, 이 커뮤니티 발전을 위한 장기적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의 비영리 조직들을 보면은 좀 대표적으로 커뮤니티 개발공사가 있죠.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데는 미국 전역에 4천여 개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역에 분산된 저소득 주거 지원의 네트워크 구축 역할을 하고 있고, 연방 정부와 주 정부 혹은 지방 정부 사이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조직이고요. 그다음에 주택 파트너십 네트워크는 그 자체가 200만 호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커뮤니티 토지 식당도 마찬가지로 200만 호 이상의 주택 보유를 하고 있어서 이 조직들이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택 공급도 하고 또 다양한 주거 서비스하고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하고 민간 시장의 어떤 중재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독일의 주거 서비스입니다. 독일의 주거 서비스는 제가 좀 간단하게 그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우선 독일은 그 민간임대주택 중심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상당히 낮은데요. 2014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자가 소유율은 46.0%,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는 4.2%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상당히 낮은데, 그러니까 그 나머지 가구는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주 이제 독일의 여러 그 임차인을 위한 제도라든가 이런 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그 임차인을 위한 그 임차권 보호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또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임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임대료 규제가 돼 있다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소개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임대인도 안정적인 임대 사업이 가능한 조세와 금융 혜택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임차자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임대인도 안정적인 임대 수입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소개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독일의 공공주거 서비스는 노숙자 등의 취약계층뿐만이 아니라 중산층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연방 정부에서 주거 지원을 위한 여러 법을 제정을 하고 재정을 조달을 하면 주 정부에서 이 법에 의해서 주거 지원에 대한 것을 실행을 하고 있고, 주 정부가 만든 우리나라의 뭐 지자체가 만든 그 조례 등에 의해서 주거 관련 서비스를 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주정부 밑에 지역 자치구가 이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주거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민간의 비영리 복지단체가 여러 가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 자치구의 주거 서비스입니다. 지역 자치구의 주거 지원 프로그램의 담당 부서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사회국과 건설국이 있습니다. 뭐그 지역 자치구에 따라서 이름이 건설국이 아닌 건설주택관리국인 경우도 있지만, 크게 사회국과 건설국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회국에서는 대상이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노숙을 예방하기 위한 개입 조치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주거지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상담이나 소송 비용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주거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 상담 및 주거 시설 개선 지원을 하는 동행 지원 서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빈민이나 노숙인 집중 거주 지역이 형성되지 않도록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거. 그러니까 앞에서도 계속 이제 이 홈리스의 문제가 조금 더더 확대되면서 어떤 커뮤니티 개발 이런 문제하고 같이 연관되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법에 근거해서 사회부조 수급자 대상에게 이사 및 도배, 바닥재 교체 비용 등의 주거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건설국에서 하는 것은 중산층을 대상에서 자가주택을 건축이나 자가주택에 대해서 건축하거나 매입할 때 상담이나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두 개의 그 담당 부서가 다른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그 전체적인 구조를 봤을 때에 비영리 단체가 같이 그 지역 자치구 내에서 주거 서비스에
하고 연결되어 있는 걸 보셨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법이나 연방 예산 규정에 의해서 비영리 민간단체 예산은 대부분 정부 부처를 통해서 조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표를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연방 정부가 여러 그 지역 내에 있는 비영리 복지단체에 대해서 당연히 재정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사회부조법에 의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등의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는 이 비영리 민간복지단체하고 같이 업무협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커다랗게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정책 수립 파트너다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그래서 이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방정부 쪽에서 이런 그 비영리 복지단체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지 어떤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그 연방 비영리 복지단체들이 재정 지원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그 국가에 대한 간섭이 굉장히 국가가 원하는 대로 정책, 이런 대로 나갈 것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국가 간섭으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이 비영리복지단체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나 현물 기부를 받고 또 회원회비를 내기도 하고 로또 기금을 마련한다든가 복지 우표의 발행 수입 이런 걸로 재원 조달을 해서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경우에 연방정부하고 같이 이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정책 수립 파트너 역할을 하는 그 단체에는 6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복지회, 독일 카리타스 연합회, 기독교 봉사회, 독일 복지단체 연합회, 독일 적십자사, 유대인 중앙복지회. 이 6개의 단체들이 연합회를 구성을 해서 연방정부와 같이 항상 정책의 수립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일본의 주거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대한 정보는 비교적 우리나라가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참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80년대에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 진입을 했죠. 그러면서 공공주거 서비스는 주택 공급 중심으로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공층에는 이 용어 자체는 이제 일본에 쓰는 용어고 또 이제 일본에서 한자를 쓸 경우에 그냥 우리나라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왜 저런 단어를 쓰지라고 했을 때는 아 이게 일본에 쓰는 단어로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공층은 공영주택을 공급을 받고 또 대도시 지역의 중간 노동자는 공단주택, 현재는 이제 도시재생기구 UR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UR의 그 공단주택이라든가 공사주택을 공급을 받아서 주거에 그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1987년부터 91년 사이가 거품 경제기라고 얘기를 하죠. 이 시기에는 상당히 지가가 뛰었고 재개발 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지가가 올라가고 재개발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도시 거주자들 중에서 이제 그 저소득 계층 같은 경우에 상당한 거주 곤란을 겪게 됐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거품 경제가 이제 꺼져버린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생활보호 수급자가 상당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앞에서 이 주택 공공층의 그 거주, 주택 공공층이 거주했던 공용주택이 더 이상 주거 안전망으로서 공급할 수도 없는 여건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 공용주택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주택이 필요할 텐데 이게 그 뭘까라고 하면서 보완책으로 내놓은 게 공적 임대주택, 다른 얘기를 하면 지역 우량 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지역 우량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주거 취약계층이라고 보는 고령자, 장애인, 육아세대, 이런 그 세대들에게 양호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일종의 임대주택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집세를 감액하는 그런 제도를 실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간에서 그 임대주택을 갖다가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이제 지역 우량 임대주택이라는 용어를 썼고, 그래서 공적 임대주택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제 공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미국하고 마찬가지로 자가를 유도하는 주택 정책을 시행을 했고요. 자가 점유율은 1973년부터 2018년까지는 제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59%에서 한61% 내에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8년 기준 가장 최근의 기준을 좀 찾아봤을 때는 61.2%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 주택수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공용주택은 3.6%, 공당공사주택은 1.4%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임대주택 비율이 훨씬 더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민간 임대주택 비율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 새로운 주택 세이프넷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결국 주거 확보를 배려하는 계층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인데, 오래전부터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구토교통성, 그러니까 정부 부처에서 구토교통성은 공중주택 공급을 해왔고, 후생노동성이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 해당되는 곳에서는 요 아래와 같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곤란자를 대상으로 해서 무료 숙박시설을 제공한다든가, 홈리스의 긴급 일시적 숙박사업을 한다든가, 생활곤란자의 생활비 주거비를 지급하고 주택 확보 교부금 지급, 이런 일들을 후생노동성에서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거품 경제기 붕괴 이런 걸 통해서 또 점차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고령자 장애자들은 주택 확보가 어렵고 공용주택은 감소했고,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민간의 공가나 공실이 증가돼 가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각각의 정부 부처에서 하던 일들을 결합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성에서 계속 임대주택을 공급해 왔던 그 주택을 공급한다라는 문제하고, 후생노동성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요 앞에서 했던 일들이 이제 2015년 시점하고 이제 이 조금 지났을 때에 이 새로운 주택 세이프티넷 제도 같은 경우 2017년 10월에 시행됐으니까요. 이럴 때 했던 거가 뭐냐면은 고령자를 위한 안심주거 사업이라든가 자립생활 원조, 생활공공자에 대한 지역거주 지원 사업, 사회적 양호 자립 지원 사업을 했는데, 이두 개를 합한 겁니다. 합해서 포괄적 제도를 만들어서 이 새로운 주택 세이프티넷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게 2017년 10월입니다. 그래서 결국 부처 간에 따로따로 했던 일들을 이걸 합해서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나온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관련법을 좀 살펴보면은요, 역시 이제 일본 쪽에서 쓰는 말 중에서 주택 확보 요 배려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주택 확보가 필요한, 아주 긴요하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런 사람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결국은 주거 취약계층이 임대료 체납 등의 이유로 민간 임대주택에 입주 거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했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주택 확보 요 배려자는 이제 뭐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 그 대상인 거죠. 고령 1인 가구, 육아세대, 장애인, 생활보호수급자, 소득분위 25% 이하의 저소득 세대, 그 밖에 국토교통성에 인정하는 자, 예를 들면 외국인이라든가 대규모 재해 피해자, 뭐 쓰나미라든가 등등 이런 지진, 이런 피해가 있을 때 그런 분들을 갖다 이제 주택 확보 요 배려자라고 얘기를 해서
그들을 위한 법률, 그들에게 어떻게 주택을 공급하느냐에 대한 법률을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쪽에서 쓰는 거는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연상적인 측면의 주거 서비스, 뭐, 그 다음에 그럴 경우 주거 생활, 뭐 생활지원 서비스 이런 용어를 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쪽에서는 주거라는 말보다 실제로 사는 사람에 대한 지원을 할 때는 거주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거주 지원 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제도는 없던 제도는 아니고요. 2010년대 초반부터 지자체에 있었던 그런 비슷한 제도를 갖다 보완을 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주택 세이프티넷 제도의 운영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로 중요한 틀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주택 확보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주택 확보에 대해서 이 주택 확보 요 배려자를 거부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거죠. 그래서 임대주택 등록 제도, 일단 주택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주택에 대해서 개조 수리를 할수 있고 입주자의 경제적 지원을 할수 있는 게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들에 대해서 이런 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주 지원 조직이 등록되는 거죠. 이런 세 가지 제도가 세 가지 주요한 틀을 가지고서 이 새로운 주택 세이프티넷 제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왼쪽부터 그림을 보겠습니다. 우선 국가, 지방, 공공단체 등에 의한 지원으로서는 수선비를 보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 저렴화 보조, 그 다음에 수선비 융자를 해주고요. 임대 채무 보증료 보조를 보증회사에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지자체 구분처럼 우리나라에서 뭐 도, 군, 시 이런 식으로 나눈 것처럼 이제 나눠지는 그 지자체에 대해서 임대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주택을 주택 확보 요별자에 대해서 그들의 입주를 거부하지 않겠다라고 등록을 합니다. 그걸 이제 등록주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주택이 필요한 이 요배려자가 이 임대인이 등록한 주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요별자하고 임대인 사이에서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요별자가 입주를 하고 그 다음에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은 이 요별자에게 임대료, 임대 채무 보증료의 저렴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택 확보 요별자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지원 조직이 있는데, 그걸 이제 거주지원협의회라고 할수 있는데, 거주지원협의회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관련 단체들, 그러니까 부동산을 갖고 있는 뭐 주인이 됐던 관리업자가 됐던 이런 단체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수하게 이 요배려자, 주택확보 요배려자를 지원해 줄수 있는 지원단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공공단체가 함께 거주지원협의회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주지원협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거주지원법인이 또 따로 있습니다. 거주지원법인이 따로 있어서 이 주택확보 요별자를 지원해 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 시스템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임대주택 등록제도가 우선적으로 확립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어떤 임대주택을 등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1호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채부터 가능하고요. 대신 면적이 제한이 있습니다. 단위 세대가 2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요즘에 많이 그 쉐어하우스처럼 공용 공간을 갖다가 뭐 여러 세대가 같이 사용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18제곱미터 이상이면 됩니다. 단위세대가 18제곱미터 이상이면 되고, 그다음에 내진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일정한 설비, 부엌이나 화장실, 욕실을 구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거주의 경우에 별도의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들에 대한 것은 국토교통성의 홈페이지에 가이드북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게 주택 등록을 위한 가이드북에서 이제 전용주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요 단위세대 내에서 생활이 가능한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자로 뭐 주택 확보 요 배려자를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핸드북이다. 그래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질문과 거기에 대해서 이런 거 갖춰야 된다 해서 Q&A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용주택형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쉐어하우스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쉐어하우스 가이드북 이렇게 되어 있어서 쉐어하우스일 때, 그러니까 이제 그들 일본 쪽에서는 공동거주형 임대주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럴 때에 어떤 주택으로 넣을 수, 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평면까지 보여주면서 등록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임대주택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료는 인근 지역에 비슷한 유사한 주택과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주택이 임대주택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좋은 점 하나는 입주자가 입주를 하고 싶거나 공실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주택 정보가 민간의 포털 사이트, 그러니까 주택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하고 연동해서 시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 등록 제도가 돼 있다라고 해서 그거의 홈페이지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민간 주택을 주택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와 같이 연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마다 주택의 가격도 다르고 또 지어지는 주택의 뭐 크기랄까요? 또 여러 가지 시설 설비 기준이라든가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 공공단체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 촉진 계획을 마련을 해가지고 지역 실정에 맞게 주택 등록 기준을 갖다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적에 대한 기준 조절은 가능합니다. 뭐 지방으로 갈수록 면적이 조금 넓어져도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찾을 수 있는 자료는 2018년 9월 기준이 있는데요. 임대주택 등록 제도에 등록 주택으로 올라가 있는 게 3,680호, 거주 지원 법인은 142개, 거주 지원 협의회는 72개 되어 있고요. 임대료 채무 등록 보증업자 56명,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공급 촉진 계획의 수립은 16개 지자체 일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지금 2017년 10월에 시행이 됐는데 이 새로운 주택 세이프티넷 제도가 실행이 됐는데 그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가 이제 거주 지원 조직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정한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 지원 협의회를 보시면 이 지방 지자체 담당 부서가 같이 거주 지원 협의회에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야지 행정적으로 힘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자체 담당 부서하고 그다음에 주거 취약계층을 거부하지 않는 주택으로 등록한 부동산 관계단체, 거주지원단체 여기 보시면 지금 거주지원협의회 밑에 앞에서도 살펴보셨지만 이 부동산 관련 단체, 거주지원단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방공공단체 이렇게 돼 있으면서 각각이 제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거주지원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또 그 지역 내에 있는 생활복지, 그 다음에 취로 지원, 그 다음에 자립 지원, 그 다음에 지역 내에 있는 주택 협의회, 이런 것들과 같이 연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주 지원 협의회 활동을 하면 국가가 연 1,000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원 정도, 1억 1,000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거주 지원 협의회가 어떤 활동을 하느냐 하는 것은 앞에 영국, 미국, 독일 뭐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주택 상담 서비스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상담회도 개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들에게
그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 제공도 하고요. 임대료 채무 보증하고 보증인 대행 서비스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한 강연회도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안부 확인 서비스, 이런, 그 다음에 긴급 대응 및 긴급 연락처 대응, 그 다음에 생활 지원, 이사 지원, 금전 재산 관리, 그 다음에 사후 사무 위탁, 좀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독거 노인이 됐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본인 사후에 이 거주 지원 협의에 이제 협약을 통해서 미리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재 정리, 사후에 뭐 가재 정리한다든가 유품 정리한다든가 이런 일까지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는 퍼센트이거든요. 각각의 그이 거주 지원 협의회가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대해서 보면은 가재 유품 정리, 장례 이런 거가 있는데 이게 거주 지원 협의회에서 이 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주 지원 법인의 얘기인데요. 아까 이제 거주지원협의회가 여기 보시면 거주지원협의 좀더 앞으로 갈까요? 예. 거주지원협의회, 거주지원법인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 거주지원법인 같은 경우에는 요 국가가 이제 지원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실제로 비용은 여기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제 그 하부의 그 지자체에 내려가서 이 지자체가 실제로 지정을 하는 거죠. 이 주거 지원 법인이 신청을 하면 그 지정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국가가 비용을 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이 행정적으로 복지부국이 이제 좀 적극적으로 사회법인이나 NPO법인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거주지원법인을 지정받도록 하고 있고요. 역시 거주지원법인 활동을 하게 되면은 역시 국가가 1,000만 엔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거주지원법인은 어떤 활동을 하는가를 보시면은 크게 입주 전 지원하고 입주 후 지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거주지원법인도 상담 내용 역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등록주택에 대해서 임대료 채무 보증을 한다든가 전대에 대한 거할수 있습니다. 예, 전대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입주 후 지원해 보시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 등록 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에 대한 관찰 뭐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그다음에 안부 확인을 방문해 보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그들에 대한 모임 운영이나 교류 이벤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담 내용도 일반 생활에 대한 상담도 해주고 긴급 갈등에 대한 상담도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거주 지원 법인입니다. 그다음에 임대료 채무 보증업자 등록 제도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적절한 임대료 채무 보증 업무 요건을 갖춘 그런 그 업자가 기초교통성의 지방정비국에 임대료 채무 보증업자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년마다 갱신을 하고요. 이건 이미 등록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를 이 임대료 채무보증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어떤 혜택이 있는가를 보면은 국가가 등록업자에게 정보를 제공을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임대료 채무보증업자 입장에서는 정보를 국가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업자가 이 주택확보요별자에게 임대료 채무보증을 하면은 주택금융지원기구에 의한 임대료 채무보증보험을 인수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자격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용주택에, 아까 일반주택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용주택에 저소득자가 입자면 실시 가능한 임대료 채무보증료의 저렴화 보조의 대상 자격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굉장히 번거롭고 국가에 본인이 임대료 채무 보증을 하고 또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미 등록 제도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채무 보증 업자가 됐을 때에 또 생길 수 있는 자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요약을 해 보면 일본의 공공 주거 서비스는 앞에서 저희가 주거 서비스의 연속적 서비스 내용 중에서 주로 핵심 서비스, 그 중에서도 탐색,
주택을 탐색하는 거, 점착하는 거,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거 서비스의 그 보조 서비스 내용은 이제 후생구하고 같이 연결돼서 그 후생국에 하는 사업들과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적인 조건을 굉장히 우선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거주지원법인, 거주지원협의체 이런 그 조직들을 만들어서 이 조직들하고 같이 이 새로운 주택 세이프티넷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주거정보센터입니다. 일본에는 이렇게 그 정부 부처 차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전체 뭐 통칭해서 주거정보센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주로 간사이 지역에 있고요. 오사카, 고베, 교토시 에서 시에서 설립한 주거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출발한 것은 아무래도 주택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부동산의 경우에 주택을 선택하고 또 그 안에 생활하는 일반 가구의 입장에서도 어떤 현명한 소비자로서 주택에 대한 의식을 갖게 하는 거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보도 없고 그 다음에 그런 의식을 좀 바른 방향으로 전환하고 하기 위해서 세미나도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시민이나 NPO의 활동도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오사카 시립주정보센터는 1996년에 개관을 했고요. 운영하는 건 오사카시의 주택공급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베시는 주거안심지원센터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2000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일반재단법인 고베주거마을만들기공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토의 경우에는 교학구 미학구안심주거센터라고 하고 있고 2013년에 개관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1999년에 주거 체험관을 개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 주체가 해산이 되어서 2013년에 재개관을 했으니까 대체적으로 보시면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일반 가구들을 위한 그런 주택 정보와 주택 의식 수준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세 개의 그 주거정보센터의 주된 사업을 보면은 역시 상담이 우선입니다. 상담이 우선인데 상담원 여기 제가 그 오른쪽에 제시를 한 거는 오사카 시립주정보센터 홈페이지입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중에서도 이제 상담을 하는 부서에 그 사진이 게재가 되어 있는데 이런 상담원 직접 이제 오프라인 상담도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주택에 대한 그 지식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재무상담사, 건축사, 공동주택관리사에 의한 그런 전문 상담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 정보 제공 사업인데요. 공공임대주택 정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택지 건물 거래 협회에 대한 부스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사업이 보급 개봉 활동입니다. 연 활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 60 내지 70회 이상의 세미나, 이벤트, 출장 강좌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출장 강좌 중에서는 학교, 결국 어릴 때부터의 주거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뭐 중학교, 뭐 고등학교 요청이 오면 그 주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센터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3개의 이 주거정보센터가 주택에 내거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사카시는 그 시 전체의 주거 문화의 계승이라고 하는 면에 초점을 맞췄고요. 고베시는 이제 그 90년대 중반에 이제 대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지진 이후에 내진과 시민에 대한 주거 정보 종합 지원, 또 우리나라보다 조금 빠르게 이제 마을 만들기, 마치스쿨이라고 하는 것들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하고 통합돼서 하는 거가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교토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토 그러면 뭐 일본의 대표적인 뭐 전통이 잘 보존되는 도시이니까 이런 그 전통적인 마찌야, 그러니까 일본의 전통적인 그 상업 주택에 대해서 헐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재생할까 하는 거, 그거에 대한 기술 지원. 또 이제 교토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내진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내진화 리모델링 제공하고 있고요. 역시 교토의 마을 만들기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거가 고베시의 주거넷 홈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시 고르라고 되어 있죠. 셀렉트 이렇게 해가지고 중요한 정보들에 대해서 주거 정보에 대해서 얻을 수 있게 쉽게 일단 1차적으로 홈페이지 내에서 정보를 얻고 2차적으로 상담을 하러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거는 교토시에 있는 미야코 안심주거센터, 역시 이렇게 좀 길이로 길게 되어 있으면서 각각 어떤 이벤트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요 왼쪽에서는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클릭해 보면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꽤 오랜 시간 동안 국의 그 공공주거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좀 요약을 해보면 영국이나 미국, 독일, 일본 이렇게 이런 나라들도 주거 급여가 실시되면서 공공주거 서비스가 이제 주택 공급 중심에서 연성적 주거 서비스로 강화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연성적 주거 서비스는 물론 취약계층이 주요 대상이지만 일반 가구도 포함하고 있는 방향으로 확대돼 가고 있고, 특히 이제 마지막에 본 경우에는 주거정보센터를 통해서 일본의 경우에는 일반 가구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거. 또 실행하는 구조를 이렇게 보시면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고 또 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지역의 비영리기관과 공동으로 아니면 위탁해서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지역의 비영리기관과 공동 위탁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외국의 사례에는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많이 민간에서 장기간 역량이 축적된 그 연성적인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수의 비영리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치단체의 주거 관련 부서가 협력하는 것도 훨씬 더 수월하고 완전히 위탁하는 것도 좀 수월한 그런 상황입니다. 서비스 내용을 보면은 아무래도 좀 변화해온 내용은 취약계층이 지역사회 내에서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냐 하는 것들이 중요한 건데, 그러다 보면 이제 주택에 대해서 먼저 좀 그 주택을 탐색하고 정착하고 유지하는 이런 것들의 핵심 서비스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건 사실이지만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아주 그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취약계층의 연령별로 또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들의 경제 조건이 어떠냐, 또 자가가 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필요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라든가 가계 재무관리, 또 정신적 건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고용이 돼서
그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서는 이게 부서 간에 이제 그 단절되지 않게 국토교통성하고 후생성하고 같이 연계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국외에서의 여러 연성적인 그 서비스를 강화하는 이런 정책들은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하고 자립하고 그다음에 지역 환경을 갖다가 정비해 나가는 방향으로 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임대주택이나 그런 그 시설 주거 이런 거를 공급하는 것보다는 총 비용을 국가 입장에서는 총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가 국외 공공주거 서비스에서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더더이 연성적인 주거 서비스가 이 외국의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좀더 확대되고 또 NPO 조직들의 영향이 더 강화되고 그러면서 지자체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것으로 모든 저의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